안녕하세요. 설리의 관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설리의 얼굴 모습이고 이 사진 한 장을 또 준비했습니다. 설리는 삼정이 균등합니다. 그리고 오합도 조화 균형이 잘 맞고요. 삼정이 균등하고 오합이 조화 균형이 맞으면 미남 미녀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. 그리고 관상학적으로도 운명이 좋습니다. 이 밑에 사진 한번 보십시오. 굉장히 피부가 깨끗하죠? 맑고요. 마치 도화꽃이 핀 것 같죠? 셜리의 얼굴 중에서 특징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. 바로 눈입니다. 한쪽은 크고 위쪽은 작습니다. 관상을 살필 때 전체적인 기운을 살피고 그 다음에 특징 있는 부위를 살피시면 됩니다. 이런 눈을 음양안이라고 합니다. 음양안. 음은 작은 것이고 양은 큰 것입니다. 음은 여자고 양은 남자입니다. 또 음양안을 자웅안이라고도 부릅니다. 자웅이란 것은 암컷과 수컷이란 뜻입니다. 암컷은 작은 것이고 수컷은 큰 것입니다. 그리고 암컷은 여자고 수컷은 남자입니다. 그리고 또 부르는 게 있습니다. 짝짝이 눈이라고도 합니다. 음양안들은 부귀하게 삽니다. 근데 이렇게 또 반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. 제 지인 중에 음양안이 짝짝이 눈인데 그분은 굉장히 못 삽니다. 이렇게 여쭤볼 수도 있습니다.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부격의 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단지 눈만 음양 아니기 때문에 부자로 산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. 일단 부격의 상을 갖춰야 됩니다. 그게 우선입니다. 그리고 음양안들은 성격이 어떠냐면 말로는 옳다 하면서 마음으로는 그르다고 여깁니다.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. 눈이란 것은 일신의 정기입니다. 이 정기는 생기 있고 빛이 나는 기운이란 뜻입니다. 그러니 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. 설리는 동물로 비유하자면 백조상입니다. 백조는 우아하고 아름답죠. 키도 큽니다. 목도 길고요. 전체적인 밸런스가 잘 맞습니다. 설리가 그렇습니다. 체상도 굉장히 크고 전체적인 밸런스 기운이 맑고 깨끗합니다. 연예인이 음양안이면 탑스타의 반열에 오릅니다. 굉장히 좋은 관상입니다. 하지만 이 눈이 음양안이기 때문에 말로는 옳다 하면서 마음으로는 그르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,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 점은 각별히 신경 써야 됩니다. 그리고 셜레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개방적인 그런 성격입니다. 오늘은 설리의 관상을 살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